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태자예요. 여러분들 늦은 시간이에요. 다들 잘 자고요. 자, 여러분들 우리가 권영찬 씨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권영찬 씨가 기부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절대로 여러분들 기부 모금으로 여러분들 권영찬 씨한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 권영찬 씨 방송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자, 권영찬 씨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는 우리 여러분들 그 언론 보도예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김호중 씨 이름으로 기부 팬이 돈준돈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6개월 무이자 이명웅 김호중 정동원 이름으로 기부 팬들의 후원 조금씩 보내주는 거탑7 이름으로 기부 김호중 찐팬이 운영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권영찬 씨가 여러분들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문에 많은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단한 번도 여러분들 가수 앞으로 기부한 적도 없고 모르겠죠 여러분들 한두 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 아리스 우리 회원들 상대로 여러분들 많은 돈을 걷어갔어요. 많게는 3천만 원, 다른 돈천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기부 릴레이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단한 번도 여러분들 가수 앞으로 기부를 한 적이 없어요. 왜냐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권영찬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부모 한가족이라고 여러분들 있어요. 한부모 한가족인가? 여러분 2002년도 후원금 보내주신 명단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모든 게 권영찬이 앞으로 여러분들 기부가 들어갔고요.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리스 팬 구독자분이 3천만을 주면서 김호중 씨 앞으로 기부를 해달라고 돈을 줬습니다. 아리스 분이. 근데 자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자이 권영찬 씨는 여러분들 아리스 분들이 주신 돈을 김호중 씨 돈으로 기부를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냈고 방송에서 몇달 동안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실로암 안과에서 권영찬 씨한테 준 서류예요. 자, 이 금액 실로암 안과 이 금액 3천만 원이고요. 이거 돈낸 사람이 여러분들 권영찬이에요.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권영찬 씨는 돈을 세탁을 하신 거고요.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권영찬 씨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아리스 분들 그리고 이찬원 그방 분들도 잘 들으세요. 지금 방식이 똑같아요. 여태까지 아리스 분들한테 했던 기부, 모금, 뭐 기부한다 이런 돈을 거둔 유튜브 실시간이나 우리가 이찬원, 아유 트로트 가수 이름이 참 외우기 힘드네요. 이찬원 씨 앞으로 계속 기부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.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뭐 찬원 좋아 좋아 뭐 노딱 싫어 싫어 이런 식으로 계좌를 올리잖아요. 이 사람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이름으로 기부 안 합니다. 그리고 저 사람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. 절대 기부하지 마세요. 저 사람한테. 만약 정말 기부하시고 싶으면 그냥 보육원에다가 하세요. 그리고 아니면 우리 팬 카페 분들을 따로 예 정말로 그 가수분 이름을 기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잘 모아서 여러분 보육원에 여러분 물품으로 보내주신다든가 절 때로 돈으로는 해주지 마세요. 자, 여러분들 다들 잘 자요. 예,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늦다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다들 잘 자요.